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요술고 용궁구술이라는 이야기예요. 옛날 어느 날에 몹시 가난한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하루는 낚시를 하다가 잉어를 잡았는데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가엾게도 눈물을 흘리네. 마음이 착한 할아버지는 잉어를 다시 놓아주었어요. 여기 잉어를 놓아줘서 좋아하고 있죠? 오늘은 그냥 뭐, 미역이나 먹어야겠구만. 그런데 저 멀리에서 아까 놓은 잉어가 슬그머니 다가오면 는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펑 소리와 함께 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저는 사실 용왕에 들어오는 들이에요. 저를 살려주신 은혜로 용궁 구슬을 드릴게요. 그 구슬로 뭐를 할수 있을까요? 소년이 준 용궁구슬은 참 신기했어요. 쓱싹 비면 집 하면 집이 생기고 쓱쓱 빌고 쌀 하면 쌀이 생겼어요. 구슬 덕분에 할아버지는 내 집은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이후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귀에도 들려왔어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구슬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슬을 경하는 최 놀러 왔다가 가져자 구슬과 바꿔치기를 하고 달아났죠. 마음이 착한 할아버지네 커다란 기획집은 온갖 네, 잠시만요. 온갖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멍멍! 못된 할머니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냐옹냐옹, 우리가 찾아가자. 할아버지가 기르던 개와 고양이는 구슬을 찾으려고 욕심쟁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벌써 큰 부자가 되었어요. 있었어요. 저 집밥, 구슬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야호! 우리가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고양이는 살금살금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들이를 찾아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놈들! 구슬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친구가 무사히 할지 못할 것이다. 지들은 뿔뿔이 흩어 지니 잠시 후에 은근구슬을 가져왔어요. 야호!
우리가 구슬을 찾아냈어. 어서 가서 할머니께 전화드리자. 개와 고양이는 신나서 집으로 향했어요. 강가에 이르렀어요. 고양이는 구슬을 깨물고 훌쩍 올라탔어요. 꽉 물고 있어. 절대 놓치면 안 돼. 한참 강을 건너다가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구슬을 잘 들고 있지? 구슬 잘 들고 있지? 야! 왜 대답을 안 해? 야, 바보야, 너. 바보야? 입에 구슬이 첨벙. 자, 입을 입가 고. 잠시만요. 빨리. 고양이가 입을 여자 구슬은 강이 빠지고 말았어요. 멍멍 그깟 구슬 알게 뭐야? 개는 툴툴대며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할머니께 죄송해서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날이 저물어 고양이는 강을 깔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바닷가에서 넘밀려온 딜깍 딸깍 야옹 무슨 소리지? 놀랍게도 물고기의 배에서 동명 구슬이 나온 거예요. 고양이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었고, 고양이는 주인을 사랑을 좇아 지했지요. 하지만 개는 고양이를 질투하면 마당쇠에서 으르렁거리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용궁구슬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